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대량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배부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실시해서 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조정한 후 배부합니다. 발급기의 투표용지 롤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어 위조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고정 가이드를 장착함으로써 롤용지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는 현상이 줄어들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